어린 화영 구렁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이 친구는 전투력이 170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 랍사님, 전투력 몬스터한테 대보면은,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는데, 왜 170이죠? 했는데, 체력, 마저, 속성 값을 제가 이제 이 만의 자리 다 자르고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다시 계산을 한 거고, 그니까 사실 뭐 체력 마저 속성값 이렇게 무작정 곱해버리면은 이게 맞는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 저항에 따른 데미지 들어가는 공식, 속성값에 따라 들어가는 공식이 다 달라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만 봐주시고, 이게 막 진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아 이런 난이도구나, 아 이런 템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감을 잡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어린 하영구렁이는 출연자에서도 신선곡 12시 방향이고요.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일자 스킬 없고 경험치도 8만 되게 낮은 편이고, 체력 32만에 마저 275면은 그냥 다문에 템 아무것도 없어도 잡을 수 있는 정도예요. 심지어 다문 특성? 아니, 뭐 대충 뭐한 레벨 130짜리 다문 데려가다가 때리기만 해도 죽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옛날에 처음 다문 만들었을 때200 찍고 다른 사냥 터 갔어요. 그이 친구가 드랍하는 아이템은 불의 정령석이랑 구슬 조각인데 사실 얘는 잡템도 많이 없고 무기도 안 떨고요. 그래서 기본 상제는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왜이 친구가 여기 족보에 들어갔느냐 지금 불의 정령석이 굉장히 비쌉니다. 층진에 250개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또 추석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틈에 사람들이 아 층진해야겠다 해서 모든 정령석이 다 쓸렸어요. 그래서 불의 정령석이 되게 잘 팔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드랍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구슬 조각도 나와서 좀 템이 부실한 다문 분들이 잡기에 너무 좋습니다 뭐화영 거인 이런 거는 잡지 마세요 사실 그런 거는 기린 같은 애들 잡으라 있는 거고 다문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천천히 레벨링 하면서 돈 벌기에 되게 좋은 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뭐 층진 또 인기가 식으면 별로겠지만 불의 정령석이 비싼 시기에는 이 친구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안템 안 좋은 분한테 그렇죠. 애기담은 이유식 같은 몬스터. 그 다음 이제 화염아기 아니라서 저 처음 보는데요. 할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 검창병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기어다니는 도마뱀이에요. 얘가 왜 추천 몬스터에있느냐 전투력은 330이고 스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개호구 깡통 몬스터예요. 당연히 상제도 별로고 경험치도 뭐구만 달이 그냥 그런데 넣어놓은 이유 여기 북캐 키우기 딱 좋아요. 뭐 내가 이제 막 다문을 만들었어. 근데 나 상제캐 키우거나 아니면 반자스캐릭을 키우고 싶어. 근데 뭐 얘를 걔네들 데리고 오문 갈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몸 다문으로 잡을 수 있는 게화염아귀다 정말 뭐 빡빡 몰아 잡아도. 내 담은 템이 안 좋아도, 부캐템 아무것도 없어도, 이 친구들이 아무 스킬을 안 쓰기 때문에, 얘 예, 스페시버 다 필요 없어요. 진군도 살아있어요. 뭐, 와가지고 깨불기 스킬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위협적이지도 않거든요? 뭐, 청년부에 다문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사냥 가능하다. 뭐, 다문부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다문부가 없으면 만화를 채워줘야겠죠? 제가 옛날에 여기서 상자 케이를 키웠기 때문에, 근데 여기 랩자가 180이라, 누구한테 소환 받아야 되긴 돼. 아니면 내가 소환 상단에 있거나, 아. 음향사랑 강내공이랑 그냥 담은 뭐풀공명따리뭐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케 키우는 곳으로 여기 추천하고요. 그 다음 이제 화포장 오문입니다. 자이 친구가 이제 330이었으면은 얘는 이제 오문은 340달이에요. 한마디로 살짝 더 단단한 정도 이 친구도 뭐 왕의 무덤 4층에 있는데 다문의 국민사냥터죠. 난이도 하이고 함정 스킬 이좀 아프긴 아파요. 그리고 넓은 맵이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넓은 맵 나오면은 탱글이랑 오문이랑 퍼져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여기도 저항이랑 체력이 낮은 편이어서 다문이랑 이제 다문부랑, 뭐, 더 있으면 훨씬 좋고,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다. 주요 아이템은 수포. 수포가 이제 119만원 짜리죠 각성석도 드랍하고, 그 수포가 비싸기 때문에 기본 상제가 아주 좋다. 보통 이제, 작은 맵 기준 10초 컷 하시는 분들이 상제 6천 정도 뽑습니다. 더 빠르, 넓은 맵도 그 정도 뽑으면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문들이 좀 이쪽, 이쪽 라인 벗어나면은 여기 와가지고 만렙 찍거나 노가다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유기전 신경 안 쓰고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불도깨비인데, 아, 여기는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사냥터예요. 일단 전투력은 380에 난이도 뭐 별거 없고요 일자 스킬이 없기 때문에 주요 아이템이 해의 인장, 불의 인장인데 이 친구들이 다 똥값이에요. 뭐 얘가 쉬운 난이도도 아니고, 드랍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외 인장, 불의 인장, 유기전에 올려도 잘 팔리지도 않고, 한, 뭐, 레벨링 하러 와도 되지 않나요? 할수 있는데, 뭐, 16만으로 경험치는 준수하지만, 이 이따 뒤에 얘기할 것 중에서 더 경험치 좋은 데가 있어 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호위 검병후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창병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검병 창병 위아래 따로 있어 가지고 다른 몬스터로 알고 있어요. 검병 창병이 체력이 좀 다르긴 한데 위에 있는 애나 아래에 있는 애다 똑같습니다. 검병 창병 비율이 똑같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 필드에 돌아다니는 외형만 다른 거고, 내용물은 똑같다. 드랍하는 아이템도 똑같고, 전투력도 똑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잡느냐, 아래쪽에 잡느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부터 이제 일자 스킬을 써대기 시작하죠. 이거 타격이고, 좀 뭐, 탁 애들, 용병 애들 죽는다 싶으면은, 각성 라시아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태왕 투구 같이 타격 저항 올리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뭐, 전투력은 412니까, 불두깨비보다 체력이 좀 높은 정도. 그 주요 아이템은 구슬 조각이랑 벼룬검입니다. 이 친구도, 어, 오문보다 상, 상세는 떨어지는데 얘가 이제 구슬 조각이 떨어지다 보니 유기전이 좀 괜찮은 편이다. 그 다음은 광려산 호랑이입니다. 광려산 호랑이는 전투력이 390에서 420만인데, 얘가 같이 섞여 나오는 애가 체력이 더 높은 친구가 섞여 나와요. 그래서 전투력이 420까지 가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담문템 부실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매끄러운 사냥이 되려고 하면은 풀속성에 강주박까지 있으면 좋지 않나. 물론, 뭐, 강주바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뭐,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얘도 일자 스킬 활용파를 쓰는데, 맹격 활용파가 아니에요. 그냥 일자로 오르르 오는 활용파인데, 안 죽어. 이거 진짜 그냥 마저랑 체력 적당히만 챙겨주면 절대 죽을 일이 없고, 심지어 이 친구 뇌전주가 걸립니다. 주요 아이템은, 그, 길들여진 짐승 이빨이라고 승마선 레벨 올리는데 100개 들어가는 건데, 잘안 팔리긴 안 팔려요. 근데, 어제 건 그냥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유기전에 올리다 보면은 팔리고, 그, 여기가 잡템이 호도도둑 쏟아져요. 뭐 수집된 영혼에다가, 그래도 뭐, 구구도에다가 하여튼 뭐, 잡스러운 거 떨어지는데, 이게 드랍률이 높아가지고, 상자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 여기는 경험치 높은 오문이야. 오문이 경험치가 9만이잖아요 여기는 십 5만이에요 경험치 너무 오문이라 볼수 있고 솔직히 유기전에 올릴만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뭔가 템이 호다다닥 떨어지는 맛이 있어 가지고 난이도도 낮고 검창병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봅니다 검창병에서 클릭 전쟁 하지 말고 여기도 좀 찾아가 봐 여기 맵 그거야 그 울타리 근데 여긴 소환물 소환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 유튜브에 이 호랑이 분석한 것도 있어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불타는 거목. 전투력 440이구요. 그러니까 체력 78만 달이죠.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불장판을 쓰는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이만한데, 막상 데미지가 이만하게 들어와가지고,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클라보다는 다클라로 잡는데, 요즘엔 이거 잡지도 않지만, 이게 다클라에 버그가 있어요. 본클라이만 데미지 들어가고, 다 클라가 데미지 안 들어가는 이상한 버그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거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했을 때까지는 이거 안 고쳤는데, 주요 아이템은 이제 구슬조각이랑 철질련데, 철질련도 잘안 떨어지고, 구슬조각도 안 떨어지고, 다른 잡템이 없어서,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사냥터입니다. 어, 내존주 안 걸려요, 이 친구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상단 실험체, 전투력 470에, 난이도 하에요 왜냐 예내전주 걸립니다 아 이거 안 고쳤어요 아직도 버그 오케이 내전주가 걸리는데 헉, 경험치가 25만 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이상한 스킬도 안쓰고요 평타사거리가 좀 길기는 해요 뇌전주가 걸리는데 경험치가 25만이기 때문에 이 불도깨비 이런데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단단하더라도 실험체 가는게 낫다 뭐 내가 마조를 키운다던가 아니면 뭐 쩔경으로 키울게 있다던가 그럴 때이 친구 오면 좋겠죠 뭐 근데 상체가 매우 쓰레기입니다 불도깨비 보다도 안 좋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호위 대장 조광입니다. 조광이 사람들이 뭐 조광에서 썩어 문드러진다 해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데 전혀 만만하지 않은 친구예요. 580이고요. 전투력이. 난이도는 상. 여기서부터 이제 고천비랑 흑련 방울이 거의 준 필수입니다. 뭐 없어도 작기는 한데 없으면은 굉장히 뻑뻑해요. 왜냐? 얘는 방, 백호 방패를 쓰거든요. 그리고 일자 스킬, 같이 섞여 나오는 몬스터가 방패, 아 그, 발도도 쓰고, 이 친구는 맹격 활용파를 써요. 그러니까 마법 마저랑 타저 다 필요하고, 주요 아이템은 구슬두걱이랑 시면의 정수입니다. 뭐, 어쨌든 이 친구도 벼룬검이랑 조각난 대검이랑 이것저것 다 떨궈가지고, 상제도 좋고, 경험치도 좋고, 적응이 되면은, 이제, 오, 준수한 사냥터. 근데 적응 전에는 되게 스트레스 많은 사냥터라고 할수 있죠.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오문검창병이 담은 국민사냥터였으며, 이제 국민사냥터는 조광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 용암계. 이 친구 전투력 5 9 0 590인데, 굉장히 쉬운 아이입니다. 왜냐? 뭐, 스킬이 별거 없어요. 심지어 근접으로 다가와서 그 화잔 스킬을 쓰는데, 야차가 있으면 절대 맞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야차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 중앙에서 도발 땡겨가지고, 다문으로 따다닥 몰아 잡는 거예요. 얘는 저항이 좀 높기는 한데, 얘 자체가 너무 허구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8칸을 뺄 수가 있어요. 야차, 주박, 본캐, 다문, 이렇게만 해도 사냥이 가능해요. 그, 어, 맞아. 불석성 청량입니다. 그, 이 친구 가지고 용병들 키우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다문의 육성 사냥터다. 항삼세는 안 됩니다. 항삼세는 일단 도발이, 하,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도발 풀리면 얘네들 다 퍼져서 그 야차 아니면 비추천. 그래서 주요 아이템은 구슬 조각인데요. 아, 상제는 정말 처참합니다. 여기 상제 한 천만원? <laughs> 시간당 상제 천만원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연옥 동자. 연옥 동자가 전투력 680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라바타랑 대위덕이 필요합니다. 왜냐? 엄청 퍼져요. 호웅이랑 연옥이랑 이동속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려, 체력이 높은 아군에게 도약하는 스킬이 있어서 이제, B를 중앙에 홀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각도처리나 항삼세 먼저 뽑으신 분들은 걔를 중앙에다 뽑아주던지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야 되고요. 원래는 여기가 난이도 대비해서 좀 진짜 구렸어요. 일단, 기본 상제가 너무 막 3,500달이 이러니까, 레오도 쓰레기고. 근데, 불의 정령석이 떡상하면서 여기가 다시 이제 재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훌륭한 사냥터예요. 경험치도 29만 달이지. 뭐영왕이나 이런 거템 갖추고 있으면은 난이도도 되게 쉬워서 빡빡 몰아잡을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불의 정령석도 나오지. 그래서 이제는 좀 담은 스펙 되시는 분들이 여기를 다시 찾게 됐다. 그 다음 각성한 사문 이제 여기도 여노코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 친구는 그구이모 뭐 술사랑 섞여 나와서 전투력 풀이 690에서 720이고요 난이도 상입니다. 각 사문에서는 구슬 조각이랑 주작기시랑 지곡손이랑 불의 정령석도 떨어지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주작의 반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물론 드랍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스펙은 좀 부동이나 마적도 추가로 올려줘야 좀 편하지 않나. 물론, 도피부 먹고 두부대만 잡을 거면 위에 있는 스펙으로도 충분한데, 아 뭔가 좀 아쉽죠. 그러긴. 아, 원활한 기준으로요? 이것도 잡기는 잡아요. 그러니까, 막 불편하고 그건 아니야. 각사무는이 정도고, 주작의 반지가 추가되면은 되게 괜찮은 사냥탈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일반 모브는 끝났고, 보스 모브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몹에 제가 여기 스펙을 안 적어 놓은 이유는, 솔직히, 알잖아. 이거, 이제 두 부대씩 잡, 안 잡으면은, 효과 안 나오는 거, 아, 효율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가 기본이고,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뭐, 마적각, 귀신탄, 뭐, 층진 이런 거는 알아서 그냥 추가하세요. 본인이 이거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알 거야. 그, 조국군은, 전투력은 730, 딱. 이제, 각사문보다 한 단계 위쪽이죠?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두 부대 기준. 이제는 조국고한 번에 안 잡아요. 무적에다가 청룡방 뱉습니다. 그래서, 야 이따가 뭐 설명할 건데, 얘는 진짜 후에 나온 사냥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일자 스킬도 많이 쓰고, 일단은 그 무적 기믹도 짜증나고, 주요 아이템은 아마테라스 가락지인데, 아이건좀 패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구 이미 너프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 없는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도히메 요도히매. 여도히메가 상이에요 왠줄 알아요 얘는 무섭기믹은 있고 청룡방패도 쓰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 얘보다는 쉬워 일자스킬 안쓰잖아 일자스킬도 안쓰고 뭐 그, 개, 용 떨구는 스킬 이 뭐냐? 그게 엄청 아프거든? 근데, 요도임에는, 뭐, 아픈 스킬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진에 뭐, 날라와도 그냥 맞을만 해. 근데, 희한하게, 조국군은, 그냥 본진 맞으면, 그냥 본진 다 개박살나요. 그래서, 요도임에가 난이도가 좀더 낮습니다. 스펙만 되면은. 뭐, 주요 아이템은 지공 요대고요 특별한 점 없어요. 얘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 무관기. 아, 진짜, 무관기, 진짜, 야랄인데. 전투력 갑자기 확 뛰죠? 저항 엄청 높습니다. 1660이고, 난이도 최상입니다. 왜냐면은, 얘 무적에다가 정화 어요 정화 써서 내가 건 저항 다 깎아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최상. 주요 아이템은 악몽의 정수랑 지국신인데, 아... 악몽의 정수만 보면 괜찮은데, 그, 제보에 의하면은, 한 250마리 잡으면 하나 나온다 하더라고. 한마디로, 얘도 한 부대씩 잡으면 효율이 쓰레기야. 두 부대를 잡아야 돼. 한 부대는 되게 쉽거든요? 두 부대를 잡으려고 하면은, 얘가 방패도 쓰지, 무적도 걸려있지, 정화도 쓰지,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 최상. 난 태도철. 태도철이 난이도 상이에요. 얘도 뭐 처음 시작할 때 메테오 쓰긴 쓰는데, 그 이후로 쓰는 스킬이 까다롭지도 않고, 뭐 정화를 쓴다든지, 뭐 그런 거, 날라온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난이도 상. 전투력은 2040, 뭐 비슷하죠? 뭐 강난다 가세스, 마저등, 마저각다 챙겨주면 좋고, 귀신탄 필수입니다. 이 친구부터는. 마저도 굉장히 높고, 체력도 많기 때문에. 주요 아이템은 영겁의 뿌리고요 여기부터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야 아니 람스 언니 마조 마주... 아니 아니 걔 누구냐 보크탱이 어, 좋아요 귀신탄을 넣는 게 좋아요 하는데 제가 보크탱도 하고 2귀신탄도 해보고 3귀신탄도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크텐 쓰느니 귀신탄 하나 더 넣는 게 나아요. 그냥 귀신탄을 최대한 빨리 터뜨리는 게 최고입니다. 한 마리 가지고는 한 방에 안 터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탄이 늘어날수록 한 방에 빵 터져요. 그러면은 클타이 훨씬 줄어들고, 보크텐이 별로인 이유는 가격, 그리고 크리가 증장이랑 같은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증장은 첫타가 터, 크리 터지면은 후속타도 다 크리거든요. 근데 보쿠텐는다 단일 판정이야. 첫타가 크리 터진다고 해서 후속타가 크리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보쿠텐 약간 불호입니다. 예, 뽑아서 돈 아까워서 쓰긴 쓰는데 아 그냥 귀신탄 넣는 게 낫지 않나. 어 나는 돈 아까워서 쓴다 정말. 귀신탄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터뜨리려고 뭐한번한 어, 한 마리 소환해서 터뜨리느냐, 두 마리 소환해서 터뜨리냐, 느세 마리 소환해서 터뜨리냐 느 그거 아니에요. 어 저는 바쿠텐보다 바즈라오나 귀신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 아 물론 그 바쿠텐에 귀신탄 터지면 기분은 좋아요. 데미지가 빵막 삼십만 사십만 떠서. 근데 아, 안 터지면 진짜 진짜 짜증나. <laughs> 어, 뽕맛. 그냥 뽕맛 원툴이야, 진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 복수자 우태. 이 친구 전투력 8,570인데, 아니, 람선이, 아 태도철이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높아요?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친구부터는 역속성 아니면 딜이 안 박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까지는 뭐 노부츠나 뭐 이런 등등등 속성 다른 애 써도 딜이 좀 박힐 거야. 근데 얘부터는 다문, 초선, 이런 애들 아니면 아예 딜이 소용이 없다. 딜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왜냐면 무적 기믹도 있고, 이제 본진 테러 일자 스킬을 쓰는데, 이게 좀 굉장히 껄끄러워요. 도발로 내가 이제 얘를 땡길라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본진으로 날립니다. 하지만, 근데 뭐 뭐한 분에 잡는 거는 뭐. 예, 우테랑 같이 나오는 애들도 그 주작 반지 추가될 거예요. 아무튼, 주요 아이템은 악몽의 정수, 지궁요, 황반 주작기신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도, 그, 걔 누구냐, 어, 사랑 섞여 나오기 때문에, 주작 반지도 먹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근데 얘는 두 번에 잡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그, 굳이 여기에 소개를 해야 되나? <laughs> 이제, 집묘소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 없어요. 여, 이, 이, 진묘수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잡는 몬스터 아니잖아. 이거를 한 거는 내가 거린이들 위한 거야. 자, 님들, 템이 정도 했으면 요렇게 잡을 수 있고요. 어, 얘는 전투력이 이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요, 어, 비슷한 몬스터 잡으려고 하면은 위에 거 갇혀 오세요. 딱이 정도 가이드고, 아이, 진묘수 하는 사람은 다 알잖아. 지가 진묘수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목소리>